꽃을 든 남자 배우 최기아 씨. 아 그리고 대박 반전인 게 최기아 선배님 극 중에서 25살로 나옵니다. 처음에 역할 제안받고 나이를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건 감독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전 사실 최기아 씨 같이 작품하기 전에 팬이었는데 의외로 너무 동안이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젊어 보여서. 그래서 네. 나이를 급수정. 예, 네, 나이를 낮추고 그래서 네. 좀 또 너무 어려 보일까봐 수염으로 약간 20대 중반 정도로 적정하게 그렇게 네. 만든 거죠. 그렇군요. 실제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잖아요, 조민 씨. 아, 그럼요. 네. 네, 실물 정말 동안이십니다. 네. 제가 가끔 너무... 동생 같기도 하고. 어, 네. 네. 너무 그동안 너무 저평가 받지 않았나. 네.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반말이 나오다가 여기까지 말게요. 네. 아 분위기 오늘 너무 좋네요. 네, 좋네요. 읽어주세요. 아이고 진짜 하네요. 최기현님 애교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보여줘요. 보여줘. 네, 뭐 보여줘. 아? 와. 기왕지사 일이 된 김에 속마음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어? 준호와 내가 가장 닮은 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얼굴? 준호 씨랑 저랑 자주 투샷 잡히는 게 많잖아요. 진짜 많죠. 네, 순간 헷갈리더라고 제가. 제가 준호 나구나 아마 이렇게 헷갈리. 있죠, 네, 투샷 잡혔을 때. 선배님이 워낙 그 이목구비가 네. 너무 뚜렷하고 네.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유럽 사람 같다는 생각. 잘생기고 이제. 아 잠깐 나 웃기고 이제 좀 이렇게 끝낼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준호 씨한테 한마디 네. 해주세요, 여기 선배님. 언젠가 듣겠죠. 김시훈님이 보내주셨네요. 최기아님 원래 20대 아니었나요? 야. 감사합니다, 시훈님. 영세 가족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